본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땅끝 예수 전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온몸에 여미고 마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 330장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주보 뒷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자유와 힘을 베푸시는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늘의 길을 걸어
아멘.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누어드린 주보 표지 안쪽에 하단부에 사도신경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한국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싸우니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주보 제일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까지의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의 말씀에는 또한 누구든지 나 예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는 왜 믿어야 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이 단에 섰사오니 하늘문 활짝 여시옵고 만문을 여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전에들도 이송처럼 방언을 말하게 하시옵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옵고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기라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비가 올 때 많은 자들은 비가 오면 어떡하냐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귀에다가 기름을 부어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하시옵고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서 볼만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거며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귀신을 명할 때, 전에든 속에 있던 모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근심과 초조와 강박관념을 가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제부터 이 종은 온데간 되었고 오직 주께서 사용하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기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옵고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지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전해들이 오늘 이곳에 왔사오니 믿음대로 전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위협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라며 오늘도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자, 나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 단에 섰습니다. 나 역시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보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과 내 권력을 믿고 살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도 절에 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도 해봤습니다. 또한 만신을 데려다가 국도 해봤습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영해봤습니다. 빌딩 사업도 해봤습니다. 각양각색의 사업도 다 해봤습니다. 세상에 난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유산이 많은 고로. 그러나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그 소식이 늦게야 들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가 어딨냐? 나 역시 여러분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하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고만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은 내 손을 내다보면서 당신 손에 지금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게 보이느냐고, 보이지 않는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느냐? 보인다. 저 태양에서 이 파란 모든 식물들이 에너지를 섭취하는 걸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면 보이느냐? 보인다. 방구가 보이느냐? 아니, 보인다. 냄새로 알지 않느냐? 맞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웃기지 말아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태어난다니, 부활한다니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서 365일이 멀다고 술을 먹으며 골프장이다 테니스장이다 수속이다 분재다 뭐 각양각색의 세상에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난 그 예수를 보게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며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이 단에 쓴 겁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지식까지 읽으면 새빨간 거짓말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태양이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안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눈을 떴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지식 가지고 이해할래 이해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대로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모든 일을 사한패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부어줄 테니 그 성령을 힘입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표적을 볼 때 이 성경이 사실한 걸 증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요,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 성경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말씀이 내가 병든 자의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는 걸 볼 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씀도 사실이라는 걸 알고 미친놈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금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보고 소경인을 두고 김어리가 말을 들으며 병어리가 말을 하고 휠체어를 내던진 사건과 각양각색의 신문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한테 사기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사기치면 형사범이야. 무슨 사기를 친단 말이오? 천하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놈 사기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길 준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먹어본 자만이 맛을 아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에 와본 자만이 메인 스타디움 올림픽 주경기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와본 자만이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영생 부활이 있다는 걸 나가서 욕을 먹으며 매를 맞으며 죽어가면서까지 증거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면 멋있잖아요. 돈 가지고 멋지게 쓰면 멋있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그러던 나에게도 내가 기고만장할 때 사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지가 마비됐을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불러서 사지가 펴져서 내가 다시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법에 억눌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온 것은 자유를 주러 왔습니다.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근심,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주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활하여 새롭게 사는 세 번째 하늘을 간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법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나는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에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는데 사람을 뻘고 벗겨서 소금에 갔다가 담갔다가 불에 갔다 굴린 것 같은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에 있고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또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서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며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증거하여 예수를 믿고 영생 부활에 들어가라는 걸 증거하라고 그의 제자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줬던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기하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천리타향 만리타향 더 나가서 이 영멀리에 있는 외국에 있는 형제들을 만난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안방에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은 가서 천리타향 만리타향 이 영멀리 외국 가서 형제들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그 육체는 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꿈속에 가면서 누구와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걸 알고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존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그는 영혼이 없다면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다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달나라를 볼 때 이태백이 놀던 나라 얘기했을 것입니다. 토끼가 방아를 찐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천천만만이었다. 거기에는 신기하게 우리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더니 거기에는 공기가 없는 하늘이 있다는 게 또 드러난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영원 영원 또 사는 집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라고 나가 증거하라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얘기한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드러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이 동해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 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 보고 병아리야 병아리야 계란이 깨져나가면은 딴 세상이 있다 누가 믿었겠습니까? 올챙이가 개구리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번데기가 나방이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군베이가 여러분 매미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기한이 차니까 그는 매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한이 차니까 나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챙이가 기한이 차니까 개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날 땐 순서 있지만은 기한이 차서 죽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라는 건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법인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저기 돼.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 판사, 검사, 장군이 되기 전에, 어떠한 박사가 교수가 되기 전에, 사업가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인생의 성공자는 예수를 믿고 죽음을 보장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준 겁니다. 돈을 벌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명예를 얻으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쓰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다음에 전개되는 지글지글 타는 지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인류의 가난 때문에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인류의 병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악을 사하여 준다는 건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로 이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이 경기장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이 경기장의 법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은 것, 태어나기 이전에 영원히 지은 것까지 다 앞으로 지을 것도 다 용서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 만왕의 왕, 하나님의 법인 걸 믿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자유를 얻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비누로 목욕하면 깨끗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스에다 불을 대면은 불이 붙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자, 어느 날 어떤 할머니에게 비행기표를 주면서 그 딸에게 가기를 원하는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LA에 있는 딸을 보고 싶다고 비행기표를 주면서 이 비행기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저 대한항공에 가면은 김포공항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비행기를 타면은 가서 LA라는 데 내리면 딸을 볼 것이라 했더니 예의 여보셔 젊은이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런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탄다면 누구든지 다 가게. 그 할머니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모시고 김포공항에 가서 그 칼기 안내양에게 부탁을 하여 비행기에 태워주니까 갔다 와서는 신기한 표가 다 있습니다. 가니까는 딸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자에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듣고 난 다음에 이따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병고침 받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이 소식을 증거하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임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능력으로 임하여 줄 것입니다. 누가 전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구정이다 추석이다 해가지고 고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행기표다 기차표다 고속버스표를 미리 예매하라니까 그날 가면 된다고, 그날 고향에 가려고 고속터미널에 가고 기차역에 가고 비행장에 가보세요. 이미 예매한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울어봐도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가 되고 말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그건 고속버스 회사의 법이에요. 철도청의 법이에요. 비행사의 법이에요. 예매를 해놓은 사람은 그 시간에 가게 되면 비행기든 기차든 고속버스든 타고 고향에 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서야 할 텐데, 그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설 때 지옥불을 가지 않는 티켓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조용하세요. 몇 살이에요? 43세입니다. 자, 43세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얘기해 주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믿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가지고 싸운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랬다고 하니까 역사책과 역사 선생이 얘기하니까 믿지요. 본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책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는 걸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2, 3은 6인 것처럼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귀신을 내쫓아라. 믿는 자는 병을 고쳐라.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지금 두 손을 들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시인한단 말입니까? 그런 거로 먹어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천하의 어리석은 자지요. 그는 왜 속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는 영적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내쫓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병을 고치는 표적이 나타날 때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오늘도 나는 여기서 귀신을 내쫓을 겁니다. 병을 고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줄 때 안 믿는 자는 지옥이요, 믿는 자는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놀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먹으면서 뭐 하는데 이거 합니까? 잘 들으세요. 자동차가 지금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뒷다리에 채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자기가 채 죽을까 봐 가서 끊어지 않는 놈은 나쁜 놈이요, 나쁜 년입니다. 그건. 잘 들으세요. 원색적인 발언을 했다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가면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걸 막지 않는다면 그는 나쁜 사람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바로
어린아이가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고 술 취한 자가 내일에서 기차 내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걸 건지지 않는다면 천하의 악한 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벼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채워 죽으러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려서부터 지은 것까지 다 용서해 준다는 게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법인가 상대자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얘기한 대로 기차 내일에 술 먹은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 그를 건져내야 될까요? 건져내지 말아야 할까요? 건져내야지 됩니다. 건져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맞으면 박수 치셔. 나는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손을 통하여 암환자가 치료함을 받았고 안진배가 일어났고 소경과 귀머거리 각색 병들린 자들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사건을 이 그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 봤기 때문에 나는 불철주야 이 일을 전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하고 구원받고 능력을 받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날 그 시에 화가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순간에 핍박이 오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능력이란 상대가 있을 때 나타난 겁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라고 그 사람에게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피아노를 못 친다면 그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상대가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죽은 걸 살리고 없는 걸 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걸 여러분 믿는 자에겐 기적이 쫓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침에 비가 오니까 많은 사람이 비가 오는데 할 거냐고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 안 옵니다 그랬더니 뭘로 보장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무엇인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 반드시 비가 안 오고 태양까지 쨍하고 쨀 것이요. 오늘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하고 통화를 한 분은 어느 교회 차성도입니다. 어느 자매가 직접 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정말 이게 있는 사실이냐고. 사실입니다. 자, 늦게 예수를 안다고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 매화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련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삽을 가지고 백날 일한 것보다 포크레인 가지고 하루 일한 게 더 나은 것처럼 오늘 늦게나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남이 일한 거 100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반드시 임하는 걸 믿으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길 제가 좋아합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왜 인생을 포기하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고? 성경은 말하길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계시면 나의 이 모든 것 좀 풀어달라고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랬고 또한 하나님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에 또한 예수는 직접 여러분 앞에도 나타나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 걸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멸망이 없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담대한 걸 믿고 따라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는 누구가 하나님은 누구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나도 사람이요 내 아들도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죠. 그 하나님의 전지하다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전능하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병들자 고쳐달라 그랬어요. 안진병이 일으켜달라 그랬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랬어요. 귀머거니 말을 듣게 해달라 그랬어요. 암을 고쳐달라, 각색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병 고치러 왔냐고. 병 고치러 왔어요. 왜? 왜 병을 고쳤냐고요? 인간에게 제일 귀한 게 육체띠다. 내가 수년 전에 기고만장할 때 사지가 인천에서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천하 영광이 소용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필요 없어요. 육체가 병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친히 인간에게 제일 귀한 게 몸이기 때문에 병부터 고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한 걸 깨닫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곳에 오셨으면 집에 돌아가시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스피커와 마이크와 앰플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220에 꽂지 마시오.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220에 꽂았습니다. 이 마이크와 스피커와 이 앰프는 그날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220에 꽂지 말고 100에만 갖다 꽂으셔. 그 말을 듣고 100에만 갖다 꽂으면 제 수명을 다 쓸 수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제 수명 다 살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영생 천국까지 간다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들고 예수여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오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는 방언을 말할 겁니다. 귀신이 떠날 겁니다. 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이 순간에 믿는 자에게 일어날 겁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웃긴 문제가 풀리게 하시옵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옵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와르크로 바산다라리아 와르크로 바산다라리아 와르크로 바산다라리아 와르크로 바산다라리아 와르크로 바산다라리아 모두가 회개하라 Yeah.
손을 얹으세요. 나 같은 죄인 여기에 자막에 나오는 걸 보고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405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난 사람은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행이 열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자비롭고 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옥은 너희가 한눈이 실족했으면 눈을 빼고도 천국을 와라, 다리가 실족했으면 다리를 끊어버리고 천국을 와라, 손이 실족했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을 하고, 형용할래 형용할 수 없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옥의 비참한 꼴을 얘기하신 것을 많은 자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일어난 저 모든 자들에게 이제 죄를 다 사한 걸 믿는 표적으로 성령을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방언이 임하게 하여 주옵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모든 병에서 해방되는 걸 실질적으로 보고 성경이 사실한 걸 믿고, 예수를 알면 지옥이라는 걸 알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걸 알고, 빨리 예수부터 믿고 사업을 하고, 예수부터 믿고 정치를 하고, 예수부터 믿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주께서 이 좋은 가족으로 함께 역사하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여기부터 올려보내. 실수를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올려보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걸 보면 성경이 사실인 걸 알고 돌아가서 어느 교회 나가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 올려보내라고. 올려보내. 쭉. 단 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구타마가 있더라도 속에 코일이 없는 것은 전기를 갖다 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 왜 왔어요? 허리 디스크에서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병. 어디서 왔어? 경기도 안양에서 왔어요. 어느 교회나? 서울 사당동에 있는 상관교회 나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인이라고 짜고 온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는 안양에서 왔답니다. 허리를 못 쓰는 자입니다. 이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난 모릅니다. 날 보세요. 내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라. 왜 허리를 쥐고 있어 이 더러운 것이냐. 가! 내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라. 와라크라바산다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다라바바디야 랄랄라바발라칼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다라바바디야 랄랄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다라바바디야 랄랄라바바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니 네가 이 허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이제 펴고 눕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와라칼라바바디야 랄랄라바발라바디야 랄랄라바발라바디야 와라크라바산다라바바디야 랄랄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다라바바디야 와라칼라바바디야 와라칼라바바디야 랄랄라바바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니 소자야 이제 네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을지. 아멘. 일어나. 아멘. 허리를 구부려봐. 우와! 구부려 구부려. 자, 허리를 구부려 펴봐. 일어나요. 자, 허리를 구부려봐요. 자, 뒤로 펴봐요. 예수께서 고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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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자녀 예수님 자녀 예수님 자녀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라. 가라. 너도 다. 허리 없어 애기다. 자, 어디서 왔어요? 일본요. 크게 말해. 일본에서요? 아, 크게 말해. 오빠상 안 오네? 여기 일본에서 왔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고등어 아가자. 자, 날 봐요. 이 어린 아이는 잘 들으세요. 골이 없답니다. 골.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걸 그의 믿음대로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다시도모 이카시테 그레루까라 고래 아담하노네 내가 나이까라 이마 코코 노가 나이까라 코코 기다니까라 이마까라 감사마가 안시시테 나오시테 모라이마스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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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버리면 안 돼요. 더 이상 올려버리지 말고. 자, 날 봐. 날 봐. 날 봐. 눈을 뜨라! 눈을 떠! 날 봐! 날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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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러운 것이 나! 왜 어린아이를 쥐고 있어? 귀신아!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저 어린아이를 놓고 나간다! 귀신아, 이제부터 귀신이 말하는 걸 잘 듣고 성경이 사실인 걸 믿어야 간다. 이제 어린아이에 병을 놓고 나간다. 가!
와라카라바 산다라바 바리아 와라칼라바 바리아 라라바 바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라. 네가 이제 네 믿음이 네 자녀를 고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 와라바 산다라바 바리아 라라바 바디아 와라칼라바 바리아 방언을 말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깨끗함을 받아내리라. 날 봐. 아이 더러운 귀신아. 너도 가라. 가라. 아무런 미국에서 왔어요. 자. 자, 날 봐요. 조금 비키세요.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뭘로 왔어? 아무도. 무슨 암? 간암. 간암. 날 봐요. 날 봐. 날 봐. 날 봐. 자, 조금 비키세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 네가 이제 이 암에서 노임을 받을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 네가 이제 깨끗함을 받아내라. 병고침 표적으로 성령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방언을 말한다는 걸 방언을 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용 올려보내지 마라 타네. 더 귀신아 왜 이 여자를 지고 있어? 나? 그렇다. 안 돼. 왜 안 돼? 난 안 감. 귀신아 너 누구야? 나? 누구야? 아닐 거야. 말해. 안 돼. 자, 너 지금 이 딸을 어딜 지고 있어? 나? 나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다 더러운 귀신아. 안 돼. 왜 안 돼? 나 뭐야? 나 나가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저주한다.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자, 날 봐요. 허리를 언제부터 못 써요? 자 이제 허리를 놓고 나간다. 저리가 저리가 뒤로가 저리가 간다.
암이야. 이 사람은 지금 다 죽어가는 암이야. 자! 이태로운 귀신아! 암을 가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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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하나, 또 하나. 내가 열라라라. 예수 열라라라. 이 아이 더러우시나. 허리가 왜 수전증을 일으켜? 왜 수전증을 일으켜? 중풍을 일으켜? 아버지. 자, 아버지. 자, 주시나. 아버지. 더, 더, 더. 아버지. 더 손을, 아버지. 손을, 손을 놔 이제. 허리로 가 시켜. 떠나 이 더러우시나. 이겨. 내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르라. 네가 이제 이 손이 깨끗함을 받고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맞춰라. 와라크라바산드라바바디야 랄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드라바바디야 랄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드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드라바바디야 랄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드라바바디야 랄라바바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니 랄라랄라랄라 와라랄라랄라 와라크라바산드라바바디야 랄라바바디야 와라크라바산드라야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네 믿음대로 되라. 자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 이제. 자자자자 할렐루야. 자 걸어 이제 걸어가 걸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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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영이 들어가고 괴롭혀요. 날 봐. 왜 이곳에 들어왔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제전다. 가 떠나 이 시켜. 너도 떠나란 말이야. 떠라! 내 얘기가 거리 됐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자,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애기가요. 아, 날 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믿음이 네 자녀를 고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가라! 자. 애기가 아파서, 애기가 보지를 못해. 애기, 자, 자, 애기가 소경이야. 애기가 소. 애기가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넘겨. 보지도 못하고 듣지. 날 봐 날 봐. 넘겨. 어린애 어린애 넘겨. 어린애 넘겨. 어린애가 아픈 사람은 그 엄마 속에 귀신을 내쫓으면은 병을 낫게 돼.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이 시켜. 우와라 칼라 바바디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임함은 방언을 말 안 되는 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히 성경은 사실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요 누구든지 자유가 오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발을 놔라. 목발을 내던져. 자, 언제부터 목발? 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라. 네 다리에 이제 새 힘이 들어가고 걸을지어다. 걸어, 걸어가라. 걸어가, 걸어가. 그대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자, 날 봐. 너도 가라. 가라. 떠라. 눈을 따. 왜 들어왔어? 무릎 관절과 허리가 아프고 10년 전에 성기를 잃었습니다. 뭐? 10년 전에 제 잘못으로 성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봐. 제 무릎 관절과 허리 디스크에다가 10년 전에 제 성기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네 병을 다 고쳐줄 걸 믿나? 네, 믿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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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 안 돼. 오, 와라바산 드라마 말이야. 올라나마가디야.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이제 허리와 네 관절이 네 모든 것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 일어나. 자 일어나. 자 이제 뛰어봐. 더 뛰어. 두 손을 높이 들고 뛰어. 허리를 구부려. 됐어. 돌아가라. 네 주 예수가 너를 고쳤느니라. 간경화증으로. 앉으세요. 간경화증. 자 간경화.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조용히 앉아요. 자, 이 어린아이는 아이는 잘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아이는 온통 얼굴이 노랗고 랗고 머리가 다 뽑히고 도저히 인간의 심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엄마에게 물어봅시다. 어디서 왔어? 대구서 왔습니다. 크게 말해. 대구서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이 순병이라 가남입니다. 가남입니다. 가남. 어린아이가 가남. 예. 어디서 그래? 대구서야. 대구서. 자. 병원에서야.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1년. 자, 1년 동안 병원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기쁜 소식. 예수가 고친다는 걸 믿는다. 네. 자, 이 어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에 이 어린아이는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어머니의 믿음대로 되겠어. 이 어린애 안아. 살려주세요. 우리 형들 살려주세요. 날 보라. 날 봐. 이 더러운 귀신아. 할렐루야. 왜 들어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로니 네가 이제 이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와르카라바스단다레. 내가 예수 이름이 깨끗함 받아. 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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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여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저 어린아이의 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오. 이것은 이 어린아이 아이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린아이들도 동일한 언제 이러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데서 해방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네가 깨끗함을 네 어미 믿음대로 받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이제 깨끗함을 받았지어다. 알바 더 외치고 있어. 더야 왜 들어왔어? 가 떠나 너도 떠나 가라. 자 목 디스크 하고요 허리 디스크 두 번 했는데 안 나요. 합병증이 됐어요. 라고 자 비켜 비켜 날 봐. 저 날 봐. 간다 가 떠나 걱정할 거 없어. 나와봐 화면 외치고 나와.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해 이제 네가 깨끗함을 받을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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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병? 디스크요.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저 이거 그리고 변비.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걸음을 잘못 걸으세요. 자, 이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고 목을 돌릴 수 없고 허리를 못 쓰고 걸음을 잘못 걷는 사람이요.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니 이제 아버지. 이제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일어나. 비키라오. 비켜. 일어나. 자 일어나 일어나. 저 지팡이를 놓고 가. 네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자 비켜. 자 허리를 구부려. 허리를 더 허리를 더. 자 더 저 자 뒤로 들어 뒤로 들어. 목을 돌려봐. 좌로 우로. 이 사람은 목을 못 돌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지팡이 내던져. 지팡이 던져.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가. 딸을 쫓아 걸어가. 나 딸을 쫓아 걸어가. 이 사람은 지팡이를 놓고 딸을 쫓아 걸어갑니다. 딸을 쫓아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 일로 사람을 내려버리라고. 사람 자 여기 앉아. 내가 예수의 이름이 깨끗하고 허리가 아파서 가요. 내려가. 깨끗하면 자 기도합시다. 기도한 다음에 안수를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의 손은 이곳 나으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시고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